비전 트랜스포머랑 비전 트랜스포머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데이터 에피션시 이미지 트랜스포머라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이제 아래 논문에서 이제 처음 제안된 방법론이고 이제 작년 10월쯤에 아카이브에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한 89회 정도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온 지한 5개월 만에 거의 100회 가까이 인용이 된 거니까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ICLR 2021년에 이미 억셉이 된 그런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가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NLP 분야에서는 거의 스탠다드한 그러한 모델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NLP 분야에서 이런 스탠다드 이런 그 트랜스포머의 성공에 이제 힘이 그 영향을 받아서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고요. 네, 그런 시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셀프 어텐션하고 셀프 어텐션을 어떻게 컨볼루션 레이어에 이렇게 녹여낼까라는 그러한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연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넘어서서 트랜스포머 자체를 이제 트랜스포머 그 모델 자체를 그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해당 연구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를 이제 최초로 시도를 한 그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거를 패치 단위로 잘라가지고 어떤 그 시퀀스로 보자라는 것이 이 논문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방법론은 과거에 그런 셀프 어텐션을 CNN에 녹여내려는 연구들과 다르고 주로 이제 자기들의 연구는 이미지 GPT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과 주로 비슷하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이제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일정한 패치 단위로 잘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는데 이게 뭐 16x16이 될 수도 있고 32x32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에서도 뭐 이미지가 16x16의 단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놓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패치 단위로 잘라가지고 하나의 패치를 이제 그 리니어 임베딩을 태우게 됩니다. 리니어 임베딩을 태워서 어떤 이제 고정된 크기의 패치의 임베딩 벡터를 하나씩 만들게 되고요. 그러한 임베딩 벡터들을 하나씩 만들고 거기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를 해주고 이제 앞쪽에는 이제 클래스 토큰이라는 거를 추가를 해줘요. 그래서 이 클래스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버트에서 이제 처음 이제 나왔던 거고 그 오직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특별한 토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러너블 임베딩이에요. 그래서 그냥 학습을 통해서 값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거의 트랜스포머랑 거의 흡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된 이 벡터들을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태우게 되고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보면은 이제 바닐라 트랜스포머랑은 조금 다른 게 바닐라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그 멀티헤드 어텐션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오는데 그 순서가 좀 바뀐 형태로 이제 모델의 구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바뀌게 된 이유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 이후에 후속 연구들에서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위치가 어떤 트랜스포머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이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뭐 MLP 이런 거를 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태워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기 클래스 토큰을 따라서 쭉 올라간 이 부분에서 나온 그 임베딩 벡터를 MLP에 태워서 최종적으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이제 러너블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서 그냥 모델에서 알아서 학습을 하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데이터셋으로 사전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인튜닝을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진행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러한 실험들을 좀 주로 하게 되고요.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제 하나의 히든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파인튜닝을 할 때는 그 하나의 그 리니어 레이어만 쌓아서 그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을 할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도 그 사전 그 과거의 사전 연구들에서 진행이 된 내용인데. 파인튜닝을 할때 레졸루션을 낮추고 그
아니죠. 아, 반대구나. 그 프리트레이닝을 할때 레졸루션을 낮추고 파인튜닝을 할때그 레졸루션을 올렸을 때 성능이 좀 올라가더라. 라는 그 과거의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그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제 그 레졸루션이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 할 때랑 그 파인튜닝 할때 레졸루션이 바뀌다 보니까 그 패치의 개수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가 그 임의의 시퀀스 길이를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학습이든. 그래서 여기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제 그 파인튜닝을 할 때, 2D 인터폴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제 그 파인튜닝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보면, 이게 이제 다양한 그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셋이랑 그 클래스들, 그 다음에 이미지 개수 몇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프리트레이닝 한그 모델들이고,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 한 모델들을 그 트랜스퍼 각각의 데이터셋으로 트랜스퍼를 했을 때의 결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BIT라고 하는 건 이제 빅 트랜스퍼라고 해가지고 그 CNN 베이스의 어떤 트랜스퍼 러닝의 수타를 찍고 있는 그러한 모델이랑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프리트레이닝하고 트랜스퍼 했을 때 그거 두 개의 성능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빅 트랜스퍼에 비해서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뭐 이제 자원들은 훨씬 적게 잡아먹으면서 성능 자체는 거의 비등비등한 그러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이미지넷, 그다음에 이미지넷, 그다음 JFT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데이터셋 사이즈가 더 커지는데, 데이터 이제 사전 학습에 사용이 된 데이터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존의 CNN 베이스 모델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학습을 할때 굉장히 큰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야만 좀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나오는 말이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CNN이나 뭐 CNN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에서 로컬한 정보가 그 어떤 비전 태스크들을 수행할 때 중요하다라는 정보가 이제 그 CNN 모델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컨볼루션 필터를 계속 통과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RNN 같은 경우는 텍스트 데이터, 어떤 시퀀스 데이터를 다룰 때그 시퀀스대로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고 쭉쭉쭉 연결이 되는 게 그런 시퀀스가 중요하다라는 정보가 사전에 이제 그 모델 자체에 녹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모델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랜스포머는 그런 게 없죠. 트랜스포머는 완전히 모든 거를 1차원으로 풀어가지고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계속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의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배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그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는 그 그림도 이제 그 JFT 데이터를 이제 그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그 성능이 변하는지 그거를 이제 그냥 찍어본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각 패치를 프로젝션할 때 CNN을 사용하면 안 돼요? 패치를 프로젝션할 때. 네. 아,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그냥 트랜스포머만 사용해도 좀 오도릿한 성능이 나온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지. 메인 컨트리뷰션은 사실 그렇죠.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을 한 거죠. 트랜스포머가 어떤 컨볼루션 없이도 트랜스포머 구조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그 CNN과 비슷한 성능을 낼수 거기를 있다라는 게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퍼포먼 그 계산량이랑 이제 퍼포먼스 사이에 그거를 봤을 그거를 그려 찍어본 건데, 이제 CNN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세츄레이트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에, 뭐 비전 트랜스포머는 계속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더라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건 나중에 조금 더 모델 사이즈를 계속 키워가면서 더그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학습이 됐는지에 대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이제 처음에 이 리니어 임베딩을 시각화를 해봐요. 그래서 이 리니어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패치들을 이제 D차원의 어떤 고정된 그 벡터의 크기로 벡터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니까 이 임베딩 그 매트릭스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D를 이제 그 PCA를 통해서 28차원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그거를 시각화를 해요. 결국에는 32x32x3의 어떤 필터를 이제 그 시각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그림이, 보이는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저희가 그 CNN에서 그 컨볼루션 필터들을 시각화했을 때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어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잘 학습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 시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 1차원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포지셔널 인코딩 1차원짜리를 시각화를 해봤을 때 그런 어떤 2차원의 형태를 잘 배운 것을 이 아래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랑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굉장히 유사하고 그좀 떨어져 있는 애들이랑은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굉장히 작은 그러한 것들을 확인을 할수 있고, 그래서 굳이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2D로 가져가지 않고 1D로 가져가도 이런 것들을 잘 배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2D를 사용 안 하고 1D 포지셔널 인코딩을 활용을 합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그 다음은 이제 이 어텐션 디스턴스라는 것을 시각화를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 어텐션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 과거 CNN의 리셉티브 필드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시각화를 한 건데 이제 낮은 레이어가 낮은 곳에서는 뭐 거의 전체를 다 보는 그러한 헤드 어텐션 헤드들도 있고 그냥 일부분만 보는 어텐션 헤드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레이어를 쌓아갈수록 모든 헤드들이 그전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보고 있더라라는 것을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클래스피케이션 할때그 어디를 어텐션 하고 있는지 그걸 시각화를 한 거고요.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언급했듯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그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을 한게 이제 이 데이터 이피션트 이미지 트랜스폼 맞죠? 저 그래서 패치 이거는 개수 어블레이션 스터디 없어요? 패치 16x16으로 9개 정도 쪼갠 걸로 봤는데 그거 어블레이션 스터디 그건 어블레이션 안 했던 것 없나요?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냥 예.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에 나온 거고요. 비전 트랜스포머 나오고 한두달 뒤에 나온 거고 오늘 기준으로 한 20회 정도 인용이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비전 트랜스포머가 좋긴 좋은데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 사전 학습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넷만 가지고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컨볼루션 여기서도 이제 컨볼루션 프리 트랜스포머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는 거는 knowledge distillation하고 그 데이터 augmentation. 사실 contribution은 더 knowledge distillation 쪽으로 맞춰져 있긴 한데 그거 두 개를 활용을 해서 그 성능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기본 그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teacher 모델이랑 이제 student 모델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teacher 모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파라미터 수도 많고 학습이 잘된 그러한 모델을 티처 모델이라고 하고요. 스튜던트 모델은 저 티처 모델의 그 어떤 널리지 그런를 배우기 위한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티처 모델보다 스튜던트 모델은 그 파라미터 수가 훨씬 더 작은 그러한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 작은 모델로도 저큰 모델이 될수 있는 성능을 근접하게 해보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튜던트 모델에서 아웃풋이 나오면은 이거를 이제 티처 모델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아웃풋 나온 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활용을 해서 이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레이블 스무딩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그 레이블이 미스매칭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여우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이미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이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여우보다는 개에 가깝지 않냐. 그리고 이러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오히려 이거는 여우보다는 그 캣, 고양이에 좀 가깝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그멘테이션을 그냥 적용을 하면은 얘도 그냥 이제 뭐 여우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그멘테이션에 따른 레이블 미스매칭이 발생을 할수 있는데 이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활용을 하면은 그런 걸좀 완화시켜 줄수 있다라는 것이 과거의 연구들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디스틸레이션으로 첫 번째는 이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원래 힌튼이 이제 15년도에 제안을 했던 그러한 개념인데 그거를 이제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하드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원래 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템퍼레처 파라미터, 타우라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람다라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심플하게 바꿨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달라지는 거는 여기서는 디스틸레이션 토큰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디스틸레이션 토큰 빼놓고 이쪽만 보면은 여기는 비전 트랜스포머랑 완전히 똑같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하는 건 디스틸레이션 토큰이라는 걸 추가를 해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틸레이션 토큰이라고 하는 게그 클래스 토큰이랑 뭐가 다른가를 비교를 해서 이거의 코사인 시뮬레이터가 0.93이 나온다라고 해요. 마지막 엠베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클래스 토큰이랑은 뭔가 조금은 다른 걸 배우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디스틸레이션을 할때 티처 모델로 뭐가 더 좋으냐를 실험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비전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하고 두 번째에는 이제 CNN 베이스 그런 모델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CNN 모델들을 쓰는 게 티처 모델로서 쓰는 게더 좋다. 그래서 이러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쓰면은 어떤 모델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그 스튜던트 모델로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것도 뭐 과거에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잘 배워왔다 CNN으로부터 뭐 그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CNN 베이스 이 레그넷이라고 하는 거를 티처 모델로서 계속 고정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제시했던 그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이랑 하드 디스틸레이션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이랑 하드 디스틸레이션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하드 디스틸레이션이 조금 더 성능이 좋고 그다음에 클래스피케이션을 할때어이 클래스 디, 그 클래스 토큰이랑 그 디스틸레이션 토큰의 그 임베딩 두 개를 다 활용했을 때가 성능이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이거 두개다 활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드랑 소프트가 왜 붙은 거예요? 여기서 디스틸레이션에서 네. 이게. 여기서 그냥 이제 그 디스틸레이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은 이거 위에 거 원래의 이로스를 사용을 한 거고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하드 디스틸레이션은 이거를 사용을 한 거예요. ZS가 그 히든 레이어를 말하는 건가요? 아, 제트가 저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마지막 임베딩. 마지막 있는 그 프사이가 소프트맥스인 거죠? 네네네. 맞아요. 아, 스튜던트 티처구나. 네네. 맞아요. 됐나요? 아니면. 그 다음에 실험을 한게 이제 그 모델의 효율성하고 이제 퍼포먼스 사이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는 저 아래 있고요. 자기들이 활용 그쓴그 DIT는 여기 있고 DIT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니까 이 위에까지 올라가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는 노란색이 이피션스넷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CNN 베이스 모델이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성능 끌어올려서 그 CNN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여기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비전 트랜스포머의 세팅이고 이게 DEIT의 세팅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비전 트랜스포머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그렇게 빡세게 활용을 하지 않는데 EIT에서는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빡세게 활용을 해서 이제 성능이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제 탑 언어큐러시가 한77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단순히 어그멘테이션만 추가를 했을 때는 이제 83 정도로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널리티 디스틸레이션까지 추가를 하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노블티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비전 트랜스포머를 뒤지고 복구하다 보면은 그 CNN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데 어그멘테이션 뭐 이것저것 빼고 넣고 하면서 그냥 성능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비전 쪽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좀잘 정리해 놓은 서베이 페이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베이 페이퍼를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는데 네네. 비전 트랜스포머 그 네네. 거기서 이제 클래스 토큰도 러너블 하다고 하셨는데 그 클래스는 의미가 좀 보이네요. 왜냐하면 그 포지셔닝 그 인코딩 할 때는 시각화했을 때뭐 의미 있게 보였다 그렇게 보여주는데 사실 그 부분도 약간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 시각화된 그 배치 사진에서 그리고 클래스 인코딩은 왜 러너블 하겠는지. 네, 일단 포지셔널 임베딩 먼저 보면은 이게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패치 단위로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뭐이 패치를 뭐 1,1이라고 할수 있고 이 패치를 뭐 1,2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1,1 패치랑 나머지 패치들의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한 거예요. 그 포지셔널 임베딩. 네,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런 포지셔널한 정보를 잘 배웠다라고 하는 거고, 그 클래스 토큰을 러너블로 놓는 거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클래스피케이션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올라간 애를 결국에는 클래스피케이션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클래스 토큰을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클래시피케이션 할게 없으니까 그냥 러너블 하게 했다는 의미인가요? 사실 어떤 이미지의 피처를 잘 뽑아서 이제 이거 전체를 어떤 MLP나 어떤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쭉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정확한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이거 차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그 클래스 토큰을 도입을 한게 아닌가. 사실 제가 버트에서 클래스 토큰이 왜 그렇게 도입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저 그냥 CLS 토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클래스 토큰이라는 게 CLS 토큰이잖아요. 네, 저게 맞아요. 그냥 그왜 있는 거냐면 이제 문장이라고 치면은 문장을 이제 토큰화해서 저렇게 하나하나 넣는다고 쳤을 때 문장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표현하냐가 약간 이슈인데 버트에서 그냥 맨 앞에 임의로 CLS 토큰이라는 걸 하나 넣어서 얘가 앞으로 이 문장의 레프레젠테이션이야라고 하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저건 컨벤션이에요. 저렇게 안 해도 돼요. 뭐 그냥 평균 내서도 하지 않아요? 평균 내서도 해요. 그리고 뭐 트랜스포머 단에 맨 마지막 토큰을 평균 내서도 하고 뭐 중간 단을 해서도 하고 그게 약간 그 NLP 쪽에 또 다른 리서치 주제 중에 하나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할때 CLS 토큰 그냥 써서 해요. 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좀 사소한 질문인데 그 프리트레인 할때 하이 레졸루션 그 레졸루션 관련된 이야기 좀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여기 있나? 네, 여기가 여기 있네요. 이거는 그냥 그 페이퍼가 있어요. 그 프리트레이닝을 할때 레졸루션을 낮추고 파인튜닝을 할때 레졸루션을 올리면은 성능이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그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거는 그 쓰이는 매트릭인가요? 사실 저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이게 나온 지가 그렇게 19년인가 20년도에 나왔더라고요, 논문이. 그래서 꽤 최신의 논문이다라고 그거 픽셀 하더라고요. CNN이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달리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하이 레졸루션 하면 하이 프리퀀시 인포메이션에 되게 쓸데없이 학습하게 된다고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사소한 질문인데 그 티처 스튜던트 네트워크 사실 처음 봤는데 이번에 그러면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티처 네트워크보다 뛰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뛰어나기가 힘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라미터가 훨씬 적은 거를 스튜던트로 사용을 하고 파라미터가 많은 걸 티처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티처는 프리트레인된 애를 가지고 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어그멘테이션 할때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좀 다시 설명해 줄수 있나요? 이거를 좀 확대해서 이제 이런 여우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이미 어그멘테이션을 가해봤더니 이러한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진을 봤을 때 이게 그냥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여우보다는 조금 더 개에 가깝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취했는데 이 사진은 오히려 고양이에 좀더 가깝지 않냐. 그러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이 사진을 그대로 여우라고 하고 이 사진도 그대로 여우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모델은 이거 아까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에도 이게 오히려 개랑 이제 고양이에 가까운데 그러면은 모델한테도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그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활용을 하면은 이 단점을 커버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레이블이 미스매치가 될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그러니까 티처는 아마도 저걸 강아지랑 고양이라고 하니까 좀 레귤러라이즈 그렇죠, 할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 네. 티처의 웨이트도 업데이트가 되나요? 아니요, 웨이트는 업데이트 나진 않아요, 보통. 그러면 티처에서 잘못 클래스를 적용하면 그냥 그대로 그게 스튜던트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티처에 에러가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